도장 아리란 대목에 백두산 현상을 전전에는 고조 단면적으로 현상했다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입체 서 있는 백두산을 통해서 백두산의 이 고대함과 슬기로움을 더 마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. 또 그런가 하게 되면 흥하는 나라 그 대신 이번에 마저 우리 현실이 보여준 것과 현실이 보여준 바와 같이 과수의 나라 양호의 나라라고 제목을 새롭게 달아가지고 진짜 무한대한 과순이 보여지고 진짜 폴럭이 폴떡거리는 진짜 매기를 비롯해서 철갑상어 이 맞으면 이 양호에서 우리나라의 그저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준 장면들이 이번에 새로 보존됐습니다. 그런가 하면 또 저중 친선의 역사를 진짜 더 부각시키는 장면들이 더 보존됐다고 이번에 생각합니다.